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주의 한 교회발 연쇄 감염으로 오늘까지 10명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확진자가 줄을 이었는데요. 이로써 2020년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68명, 사망자 수는 2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에도 코로나19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청주의 한 교회에서 이틀 전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목사와 교인 등 1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첫 확진자는 사흘 전 이 교회 신도 10여 명과 소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확진된 교인 2명도 각기 다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로 밝혀지면서 방역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면으로 했다던가 이런 게 적발되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하고 집합금지를 내려야지 맞는 거죠. 충주에서는 초등학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등교 수업 중이었던 이 초등학교 역시 전학년에 걸쳐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증상은 10월 28일 날 있었고요. 이쯤 가래. 그러면 예. 그날에도 출근을 한 거예요? 예, 예. 괴산에서도 아동센터 교사가 확진되면서 초등학생 30여 명이 진단검사에 들어갔고 코호트 격리 중인 음성소망병원 70대 환자가 추가로 확진되는 등 오늘도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2020년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168명, 사망자 수는 23명을 기록했습니다. 청주가 가장 많은 427명, 제천 255명, 음성 172명으로 3개 시군이 충북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진천 98명, 충주 83명 등 도내 11개 시군 중 어느 한 곳도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를 피하지 못한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2020년도 이제 불과 3시간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새해를 맞기 위한 발걸음도 또 설레는 시민들의 모습도 올해 거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주 고속터미널 인근에 마련되어 있는 소원 터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예년 같았으면 이곳 터미널 인근 거리는 연말을 좀 더 기쁘고 또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굉장히 붐볐겠지만 올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빈 거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면서 더더욱 인파가 줄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소원 터널, 지금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득한 종이들이 바로 이 시민들이 한자 한자 적어놓은 새해 소원들입니다.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이렇게 시험을 뭐 앞둔 학생들이 뭐 합격을 기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연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들도 눈에 띄고 또 가족들이 좀 일이 잘 풀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새해 소망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채로운 이런 새해 소원들로 가득 이 공간이 차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독 눈에 많이 띄고 또 가장 많은 새해 소원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우리가 빼앗긴 일상 속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곳 거리에 잠깐 나와 있는 시민 한 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많이 힘든 한 해셨을 것 같은데 좀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원래 올해 한 가을쯤에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도 아쉽게 여행을 그냥 국내 여행으로 간소하게 지금 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저도. 네, 여행을 좀 평소에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년 2021년 이제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데 좀 내년에는 어땠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바람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고 나면 좀 새로운 일을 하게 돼서 그런 개인적인 소망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는 것 같은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좀 이렇게 일단락이 돼서 이제 하반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이 다 좀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새해 맞아서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데 꼭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유독 힘들었던 2020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1년은 신축년 흰소의 해인데요. 이 신축년 흰소의 해가 가지는 의미는 이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난다라는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의미에 더해서 또 힘든 상황을 묵묵하고 또 우직하게 이겨내는 소의 모습처럼 내년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여기에 가득한 시민들의 소원처럼 우리가 빼앗겼던 평범하고 또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 가경동의 소원터널에서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온 2020년, 다사다난했다는 말 정도로는 올 한 해를 표현하기에 한참 부족한데요.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한 채 조용하고 의미 있게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새밑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제조업체 주차장에 헌혈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 종무식 대신 단체 헌혈에 나섰는데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있나 찾아보다가 또 저희 직원들도 많이 또 그런 뜻을 모아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시도교육청에선 매년 개최하던 종무식과 시무식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계획했던 그 종무식 그리고 시무식 이것조차도 공직대에서 솔선수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4시간 언제 현장에 출동할지 모르는 소방관들은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예, 연말 연시에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즉각적인 태세 준비를 위해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새밑 한파까지 몰아쳐 두세 명 단위로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여전했습니다. 아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돼가지고 여행도 잘 못 다니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불편했었는데 얼른 내년에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마스크도 좀 벗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모두에게 고통과 불편 그리고 잘 이겨냈다는 위로와 희망을 안겨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 올해 충북도정은 코로나19라는 파고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투자 유치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으로 도정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이 피말리는 유치전 끝에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품에 안자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12년간의 착실한 준비와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5조 원대 생산 유발, 2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미래 산업을 선점할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첨단 산업 지원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투자 유치는 코로나19 악재를 딛고 2년 연속 10조 원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도 상위권입니다.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고용률 전국 2위, 산업단지 승인 면적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충청권 전체로는 균형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청 메가시티 건설에 시동을 건 한 해였습니다. 1호 사업으로 시도 간 이견을 보였던 충청권 광역철도망 노선에도 전격 합의했습니다. 사상 최대로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은 성장을 가속화할 든든한 실탄이 될 전망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지역 각계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마침내 항공 운항 증명을 발급받아 충북은 오랜 꿈이었던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도 국제행사 승인 문제를 연내에 매듭지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1등 경제 충북의 기틀을
착실히 닦았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자대본에 기치를 내걸고 경제에 올인해온 충청북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100년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한 해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초점을 맞춘 대한교육은 이제 공고육의 또 다른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JB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충북교육청과 함께 대한교육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대한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가 행복한 충북교육, 우리가 꿈꾸는 대한교육을 주제로 CJB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해온 대한교육 전반에 관해 가감없이 의견을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치유형 대안학교인 진천은효울중학교는 함께 성장하는 성장 공동체 철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교육과정과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문제 행동을 뭐 비난하거나 처벌하기보다는 일단 공감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대화로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옥천 진검다리 학교를 통해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마을에서 교사가 아닌 청소년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은 학교라고 졌지만 법상 정식 학교는 아니고요. 또한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타지역 대안학교의 사례를 통해 충북 대안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숙려 기간을 두고 그 숙려 기간 동안에 쉼과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이런 부분들로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돼라는 전체적인 큰 틀은 정해줄 수 있지만 결국 이 중심이 뭐가 되느냐. 아이들한테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 경험해보고. 2021년 새해 충북교육의 화두를 던진 이번 토크 콘서트는 내일 저녁 7시 CJB 채널과 청주방송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자진해 지정받은 오송 베스티안 병원이 코로나 환자 수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스티안 병원은 자체 감염팀을 중심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치료 사례를 수강하는 등 전담병원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송 베스티안 병원은 입원 치료 중인 모든 환자를 같은 재단 소속 병원으로 옮겨 병원을 통째로 비운 뒤 다음 달 4일부터 코로나 환자만 받게 됩니다. 올해 청주 아파트값이 연간 누계로 8%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6월 조정지역 규제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간 누적 상승률이 8.2%로 집계됐습니다. 인근 세종시는 무려 42.4%나 폭등했고 대전은 17.9%나 오르는 등 청주 상승률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오송 무속인 박일봉님, 청주 강서일동 석곡주유소 이홍원님께서 각각 50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충주 알림동 양막부녀회에서 30만 원, 청주 금천동 장자마을 10단지 입주민일동 20만 원, 청주 3익아파트 주민일동 10만 원, 성덕도 청주 진천 충주 죽산교화원, 오근장동 8통 9통 13통 주민일동이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국도 19호선에 위치한 괴산 굴티제 터널이 4년 9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오늘 개통됐습니다. 2차선 585m 길이로 개통된 굴티제 터널은 그동안 문광과 청천을 돌아가야 했던 구간을 직통으로 연결해 시간 단축과 산사태와 결빙 등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옥천군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 우수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는 교육부가 지역교육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충주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청소년 공간 창출,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이, 옥천은 학교와 마을을 연결한 지속가능 교육자치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옥천군은 지역 소방관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공공실외체육시설에 대해 긴급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휴관 대상은 옥천 공설운동장, 사회인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모두 25개 시설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과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청주 시내 취약계층 주거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들은 청주시 수곡동 일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수곡동과 용암일동 지역아파트 9곳을 찾아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